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단지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포도마을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호선 부천시청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천시청역 앞에 있는 이 먹자골목을 지나면 바로 단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포도마을은 보시는 것처럼 큰 평형수가 있는 뉴서울 아파트 그리고 포도마을 영남 아파트 그리고 포도마을 삼보 아파트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학군은 보시는 것처럼 이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 옆에 보시면은 뉴설 아파트 남쪽으로 경기국제 통상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말고 이렇게 쭉와 보시면은 828동을 지나서 길을 건너가게 되면은 부명고등학교를 지나서 그옆 단지인 보람마을에 신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 신도초등학교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포도마을에 사시다가 저학년 때 아니면은 미취학 때 살다가 많이들 이렇게 보람마을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이 포도마을 단지를 각 동별로 한번 돌면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동은 828동인데요. 예, 31평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띄고 있고요. 입구가 1, 2호 라인과 이렇게 3, 4호 라인 두 개인데요. 각 라인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좌우로 한 집씩이 있으며 이렇게 3, 4호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호 라인과 3호 라인 이 세대들은 네. 이 옆집과 벽을 마주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827동인데요. 28평형으로 구성된 동입니다. 이렇게 3, 4호 라인, 2호 라인. 네, 구성. 네, 여기는 6, 7, 8, 9동으로 둘러싸인 곳의 공간인데요. 이렇게 그냥 애들 놀이터로 활용을 되고 있고요. 여기는 8동과 9동 사이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저기 보이는 애벌레가 있어서 애벌레 놀이터라고 여기 애들끼리는 부르는 그런 놀이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포도마을 영남 아파트의 관리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네, 다른 동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 동은 유독 총 1, 2, 3, 4, 5, 6호 라인이 붙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고요. 제가 앞면이 아닌 뒤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끝자락이 살짝 튀어나와 있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는 820동인데요. 28평으로 구성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길을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공간이 넓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보시는 거는 단지 북쪽으로는 삼보 아파트, 단지 남쪽으로는 영남 아파트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내에 있는 유일한 종합 상가입니다. 네, 종합 상가에 있는 829동을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여긴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네, 유치원의 놀이 공간이고요. 쭉 따라 걷어가면 이렇게 1층에 놀이터가 있고 2층은 다양한 학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단지 종합상가인데요. 예, 맛있는 뭐 김밥집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상가에서 다시 이렇게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예, 이번에는 한번 삼바 아파트에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쪽은 20평 이상의 30평, 40평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그렇게 붐비거나 주차를 못할 정도의 좁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후 시간의 모습인데요. 저녁에 퇴근하고 차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시간이라고 해도 네, 뭐 여유 있게는 아니지만은 이중 주차 정도로 주차를 다할수 있는 그런 포도마을의 지하 주차장이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쭉 지나서 가면은 여기는 각 동별로 1층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고요. 별도의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 바로 지상으로 연결이 되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했을 때각 동에서 앞에서 짐을 내리고 차는 따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모습이고요. 네. 네, 앞에 보시는 건물은 3부 아파트의 네, 동 사무실이 되겠고요. 여기는 811동 31평형 구조인데요. 그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예, 놀이터와 같이 이 나래비를 따라 나가면은 네, 이렇게 단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쭉 나가면은 길 건너면은 킴스, 예, 부천 시 터미널로 갈수 있는 그런 예, 공간이 되겠습니다.